녹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녹두라는 건 일반 콩이 아니라 그 사슴의 머리에서 녹용 녹각처럼 녹두 사슴의 머리에 관련된 소리입니다. 임원심지 보양지 소유고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인데요. 또 다른 방법, 사슴 머리를 올라지게 삶아 짓지어 집과 같이 누룩과 쌀밥을 넣어 술을 빚는다. 약간의 파와 산초를 넣는다. 허러 부족을 치료하고 전기를 포화해주고 이렇게 한다. 조리법입니다. 1. 사슴 머리를 물러지게 삶아 뒤집는다. 2. 집과 같이 누룩과 쌀밥을 넣어 술을 빚는다. 3. 약간의 파와 후추를 넣는다. 조리기기 및 도구. 일반적이기 때문에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 농미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법으로 나와 있고요. 저자 미상이 1700년 대에 만들어졌고요. 원문 이렇게 한글 고어로 되어 있죠. 고문으로 네 번역문 있습니다. 네, 조리법 1. 정월의 술한 말을 껍질을 벗겨 익을 만큼 찐다. 2. 찹쌀 다섯 대를 깨끗하게 씻어 고루 섞어 찌어 가루로 만든다. 3. 이와 누룩같이 단단히 익혀 다져 솔잎을 격지 모아 띄운다. 4. 7일 후에 다 거품하고 3주 후에 볕에 말려 봄에 빚는다. 5.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많이 불면 익게 쪄 넣는다. 6. 오를 냉수에 풀어 차가워지면 이것을 누룩가루 두 대에 섞어 하룻밤을 재운다. 7. 식지로 겉을 봉하여 서늘한 곳에 두고 3주 후에 거른다. 술을 빚을 때 냉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끓인 물도 식혀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식지입니다. 녹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로 전순이 1450년 녹파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앞부분하고 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1. 백미 한 마리를 씻어 가루를 내어 푹 찐다. 2. 끓는 물세 말로 죽을 쑤어 차게 식힌다. 3. 누룩 한 대와 밀가루 다섯 곱을 함께 섞어 담는다. 덧술 1. 3일이 지나 찹쌀 두 마리를 푹 찐다. 2. 앞서 빚은 밑술에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술이 맑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 항아리입니다. 녹파주 우음제방 저자는 미상이고요. 1800년대 후기에 간행되었습니다. 녹파주 원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 밑술 1. 맵쌀 한 마리를 희게 쌀알기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알밤을 재운다. 2. 가루를 내어 물 3마리에 풀을 쑤어 서늘하게 식힌다. 3. 누룩가루 2대와 밀가루 7옵을 섞어 넣는다. 덧술 1. 3일 만에 찹쌀 2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익도록 찌고 차게 식힌다. 2. 항아리에 있는 술밑과 함께 버무린다. 소주, 고기 1. 물 한 바가지 먼저 부어 끓이고 두루 저어 온 소태 묻힌 후 그제야 삼해주를 바가지로 퍼부어 저어 끓인다. 2. 거품이 생기면 고루 저어 소주거리를 걸고 위에 놓인 양푼에 물을 붓는다. 3. 끓거든 불을 빼고 이 두세 가지만 떼어 가늘게 한결같이 고루 넣어둔다. 물을 세네 번 갈 때까지는 일절 맛을 보지 말고 술을 다 퍼서 나중 솥은 걸러서 군다. 친 덩굴과 감나무로 구우면 소주가 나다가도 그침으로 물을 자주 갈아주는데 양푼의 물이 차가울수록 좋다. 녹파주 세 마를 빚는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 솥, 소주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파주 시전서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입니다. 전통명 이름 다 비슷하죠. 원문이고요. 번역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리법 1. 백미 한 마리를 깨끗하게 씻어 가루내고 물 세 마리로 죽을 수어 식으면 가루 누룩 한 대를 섞고 밀가루를 7옵을 넣어둔다. 2. 5일 후에 찹쌀 두 마리를 깨끗하게 씻고 푹 쪄서 식으면 밑술과 덧술을 섞어 14일 만에 들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리기기는 생략되어 있네요. 녹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주법 저자 미상이 1700년대 발행되어 있습니다. 전통식품명 녹파주, 녹파듀, 녹파주. 원문입니다. 백미 1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백미 한말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술 1. 백미 한말을 여러 번 씻어 가루 내어 쪄서 식힌다. 2. 누룩가루 3대를 끓인 물 한 동이에 섞어 익힌다. 덧술 1. 7일 후 백미 3마리를 쪄서 밑술에 섞어 익힌다. 맛이 달고 톡 쏘는 맛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동의입니다. 녹파주 주방 저자 미상이고요. 1827년 전통식품명 식품명 원문 도금 되어있고요. 원문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번역문이고요. 네, 조리법입니다.
미술. 1. 백미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하룻밤 담았다가 가루를 내어 넓은 그릇에 담는다. 2. 물두 마리를 끓여 쌀가루에 부어 멍울이 없게 잘 깬다. 3. 하룻밤 재워 식으면 노루가루 3대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덧술. 1. 미술이 익으면 찹쌀 1.5말, 백미 1.5말을 깨끗이 씻어서 하룻밤 담았다가 찐다. 2. 매밥은 물 1.5말을 섞어 식히고 찰밥은 그대로 식힌 다음 물 1.5말을 부어 미술에 버무려 담는다. 3. 뜨겁게도 차갑게도 말고 하여 14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녹파주 음식 티미방 안동 장시 1670년 녹파주 이렇게 있고요. 원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영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미술 1. 백미 두 마리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 2. 충분히 끓인 물 15대야로 미술을 개고 익으면 누룩가루 한대 5흡을 섞어 넣는다. 덧술 1. 3일쯤 지나면 찹쌀 두 말로 밥을 찐다. 2. 밥이 식으면 먼저 만든 미술에 섞는다. 20일 이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파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주방문, 서점이상 1800년대 종업이고요. 녹파죽 만드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원문, 도금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함으로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번역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현대 어떤 조리법, 가공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 빚기 1. 쌀한 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 팔팔 끓는 물을 적당히 넣어 골고루 반죽하여 식기를 기다린다. 3.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다섯 흡을 함께 넣어 섞는다. 4. 3일이 지난 후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내고 쪄서 식힌다. 5. 식은술밥에 미술에 골고루 넣어 덧술한다. 3일이 지났습니다. 본술은 맵쌀로 빚으면 백파주라고 한다. 6. 술이 완전히 익기를 기다려 다시 찹쌀 5홉으로 죽을 끓인다. 7. 누룩가루 5홉을 함께 넣는다. 어술이 익으면 쓰고 그 향이 아주 진하고 술이 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